시퀀즈 프로그램을 하거든요. 그 주사위를 여러분이 불려주시면 그 주사위에 적힌 눈을 가지고 제가 시퀀즈를 하는 순서예요. 거기 보이는 주사위에 12가지 건반의 음이 적혀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11면 주사위에 A부터 ABCDEF까지 AB까지 이렇게 12가지 음이 적혀있고 또 샵과 플랫도 다 적혀있어요. 12가지 음이. 그래서 여러분 중에 세 분 이제 자원을 받아서 이 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려주신 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공연주를 하는 순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테이프로 여러분 중에 이제 세 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혹시 주사에 불려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? 하나 둘 셋 넷 해서 지금 6분 손 드셨는데요. 지금 6분이 그러면 한 번씩 나눠서 제가 두 곡 연주하도록 할게요. 지금 그러면 일단 먼저 손 든 앞에서부터 이렇게 세 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먼저 한번 나와보세요. 일단 손 드시고 불러주세요. 네. 어떻게 나왔냐면요. 처음 분은 F, 그 다음 G, 그 다음 또 다시 F 이렇게 나왔어요. 제가 이 음을 가지고 직분을 주셨습니다.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손님은 그 다음에 할게요. 지금 나오는 음이요. F, G, F인데 이렇게 돼요. 하려고 하는데 아까 손 들었던